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착한 부자님, 힙합 민구리님, 김유나님, 러브님, 우사인너트님, 꾸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리플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한 30, 40분 정도 진행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할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길게는 못낼것 같아서 오늘은 수다 떠는 시간은 좀 줄이고 바로 조금 지금 시장 상황을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님, 이주연님, 김순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뭐 기분이 좋으셨을 거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뭐 이런 거좀 생각하신 분들도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셨을 거고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흐뭇하게 시장의 반등세를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김순우님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마음 써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저한테 따로 이 선물 같은 거 보내주시잖아요. 가끔 이렇게 배송지도 입력해야 되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배송지 입력하고 이런 거를 깜빡깜빡하고 잘 놓쳐요. 그래서 그런 선물들은 안 보내주셔도 되고,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라리 저희 슈퍼챗으로 채널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 회사에 바로 회사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오히려 또 그런 식으로 채널 후원이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제가 딱 아까도 카톡 하나가 왔더라고요. 주소 입력 안 해가지고 뭐 취소됐다고 그래서 아유 죄송하다 누가 뭘 보내셨는데 깜빡했네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갑자기 김순우님이 슈퍼챗을 주시니까 요걸 계기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마음만 그렇게 써주셔도 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아주 그냥 골 때리는 얘기가 등장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 잠깐 물한잔 마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 26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7만 1000달러까지 일시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조정은 정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의미 있는 반등세가 이렇게 또 포착이 되고 이렇게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를 잘 해주고 그렇게 8만 달러에 대한 돌파 시도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한발더 깊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3천 달러 올타임 하이에 대한 돌파 리테스트가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8만 달러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8만 달러 이후에는 1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흘러갈 텐데, 일단 지금 흐름 자체가 급등세를 확 하고 보여주는 상황. 요즘에는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반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으로 단타 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일종의 이게 현상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미국에서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등장한 나름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탐욕지수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8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올라선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다시금 53%대 중반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2시간 차트예요. 12시간 차트에서 항상 MACD가 강세 돌파를 해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반등했다. 강세 돌파, 급반등, 강세 돌파, 급반등. 근데 이번에 지금 강세,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 같은, 나온 직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급반등한다. 어디까지? 73,000달러 부근에 대한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 그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12시간 차트예요.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65,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해 줬기 때문에 지지라인 리테스트가 잘 진행이 된 거다. 올타임 하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 게임의 이름은 인내심이다. 예, 페이션스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베스트한 상황은 69,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주는 거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65,000달러 위에서,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67,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를 확인해 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주 동안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상황이 지금 아주 예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에서 렉트 캐피탈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69,000달러를 지지 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온전하게 성공을 해준다라면, 지금 주간 차트에서 69,000달러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진 않았잖아요. 이번에 67,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긴 했는데, 69,000달러를 지지 라인으로 완전하게 플립을 해준다라면 반감기 이후에 재축적이 돼 왔던,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과거 패턴을 보면 항상 재축적 과정이, 빨간색 박스 재축적 과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69,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가 성공한다면 재축적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주간 종가를 69,000달러 위에서 지지 라인으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감기의 역사적인 가격 흐름, 요거 말하는 거죠. 반감기 직후에, 반감기 전 랠리를 벌이고 반감기 되돌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축적 과정 한 5, 6개월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이 반복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이나 9월쯤, 요때쯤이 되겠죠. 요때쯤 요런 상황에 포물선형 랠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패턴을, 역사적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한다라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야, 골 때리는데 69,000달러 지지 라인으로 완전하게 플립시켜 버리면 요거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요런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을 해주다 보니까 반감기 패턴의 큰 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렉트캐피탈의 어떤 분석과 이 패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잔액이 지금 9년 최저치예요. 최저치. 이거 되게 재밌죠. 지금 코인베이스에 34만 4,856개 비트코인이 보유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거래소 이제 토탈로 하니까 912만 개.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거래소 잔액이 적고 이 현물 ETF로 수십억 달러가 지금 유입된 그런 수요가 있는 만큼 이 현물 가격 추가 상승 여지 있다. 당연하죠. 지금 34만 개면 조만간 얼마 되지 않아서 블랙록이 요거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만 합쳐도 36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미국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구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리셋되면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수요 충격에 이어서 공급 충격이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왔고, 반감기는 지금 4월 22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4월 19일이었잖아요. 지금 와리가리 하면서 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지점은 몇달 전과 비교했을 때 며칠 정도 지금 앞당겨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 뭐 4월 28일, 몇달 전만 하더라도 뭐 4월 28일, 9일 이랬는데, 지금 19일, 20일, 22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상황에 따라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빠르면
4월 15일쯤에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단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반감기 이후에는 지금 하루 평균 비트코인 채굴량이 에버리지 900개 정도인데 이게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0개 수준으로. 그런데 매일매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현물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다.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따당 거리는 아주 예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한두 가지 정도 재료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6거래일 만에 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5거래일 동안 GBTC,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상황이 포착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입으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70만 달러가 토탈 순유입이 됐고, 피델리티가 재밌어요. 피델리티가 2억 61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3548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그레이스케일 GBTC는 3억 5천만 달러 규모가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아주 큰 틀의 지금 변화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과연 이 종착 지점에서에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료는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ETN을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5월 28일. 재밌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5월에 어쩌면 빠르면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낮지만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5월 28일에는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상장 지수 채권 ETN을 상장한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나머지 종목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가 되긴 될 건데 어떤 것들이 될지에 따라서 현물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드디어 런던도 들어왔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TN 뿐만 아니고 이제 ETF로 추가가 되면 상황이 더 재밌어지겠죠. 그냥 참고로 상식선에서 좀 짚어보면 ETN은 채권의 유형입니다. 채권. 그래서 만기 때 성과에 따른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거고, 그래서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 채권이니까. 그래서 ETF보다 유리한 이 세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 왜?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반면 ETF는 기금의 유형이고 발행 기업의 신용 위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분배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이런 파생 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ETN 지금 날짜까지 딱 찍었고 하필이면 반감기 직후야. 뭘까? 왜일까? 뭐 이런 궁금증, 기대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ETN 상품이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될 가능성, 그리고 결국에는 런던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 왜냐? 상반기에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전반적으로 대륙별로 지역별로 꽤 지금 섹시하게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임원이에요. 임원급인데 이 사람 로버트 미치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과 지금 동조화돼서 상승세를 보인다. 뭐 당연히 말 안 해도 현물 ETF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좋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이다. 이거 이런 말 왜 하겠어요?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에서 비트코인에 접근하세요. 비트코인 현물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오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어떤 활용도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거 지금 CNBC에 나가서 한 얘기인데 아주 그냥 대놓고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지난달에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비공개 서밋을 통해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28%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팩트라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기관들을 잡아놓고 지금 한 거고, 기관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과연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 10만 달러, 중기 20만 달러, 장기 100만 달러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 지점이고 기관 투자자들, 진짜 큰 기관 투자자들, 보수적인 기관 자금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기관들은 되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참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말쯤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롭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